새해는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새해는 그보다 한달 남짓 먼저 시작하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가 교회력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주 4세기경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로부터 시작되어서 주 6세기경에는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까지 포함해서 지키는 절기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습과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 예언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에 선지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 그리고 성별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그 자체가 신비로운 일이고 기묘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이름이 임만누엘이라고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고, 이삭과 함께 계셨고, 야곱과 함께 계셨고, 요셉과 함께 계셨고. 모세와 함께, 여우소아와 함께,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놓으신 거죠. 그렇게 인간들과 더 가까이 함께 계셨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라는 구원은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의 개념은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건져내어져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샬롬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그 압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던 유대인들에게 바라는 구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로마의 시민통치에서 벗어나서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범접할 수 없고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로 재건하는 것 회복되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구원이었습니다 그 놀모델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 왕조였죠 다윗왕은 열두 지파로 갈라져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의 나라로 통일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웃, 어떤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로 발전시킨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든 왕이 솔로몬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2의 다윗과 같은 왕을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줄 것을 너무나도 간절히 바래왔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을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메시아 대망 사상에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의 모습이 달랐을 때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뜻이 달랐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믿음보다는 책망받는 믿음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책망받는 믿음이 아니라 칭찬받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책망받는 믿음이 아니라 칭찬받는 믿음이 되려면 욕심을 내려놓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샤라 필립보에 가셨습니다. 가이샤라 빌립보는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풍요로운 도시로 소문이 나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곳은 잘 찾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샤라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로마의 황제에게 헌정되어진 빌립보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웅장하고 커다란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선물로 바쳐주신 도시답게 로마식으로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세련되게 그리고 규모도 엄청난 도시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수리아 사람들이나 그리스인과 같은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 속에서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알아본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메시아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앞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이유였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에 항변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의 뜻은 비난하다, 꾸짖다, 견책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혁개정 성경에서는 항변하다 라고 다소 점잖게 번역을 했지만요 공동번역 성경에서 보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펄쩍 뛰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에서 대들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베드로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죠. 항변이란 말은 그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대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인가요? 바로 베드로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도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제2의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제2의 다윗과 같은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을 드렸는데 자신이 생각지도 않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과연 베드로만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을 대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이유가 예수 믿고 복받기 위해서인 것 아닙니까?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것 좋은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야죠. 하지만 그것만을 바라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그것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서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메시아로서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신 본문 3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시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라는 이 부활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죠. 미과의식으로 나옵니다. 헬라어 원전에서도 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문장의 가장 마지막 단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격 급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부활의 의미는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그 말씀에만 마음에 꽂혀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적도 일으키시고, 말씀도 좋으시고, 사람들도 많이 따르고,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러시면 정말 안됩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펄쩍 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들면서 예수님을 만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이때만 그런 것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순환 받을 것에 대해서 예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3일 만에 살아나리라라는 이 말씀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문장의 마지막 단어로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의 한 사람은 왼쪽에 앉혀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이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그 말씀만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계실 터이니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게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드러낸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열제자들이. 그들과 서로 다투었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욕망은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신 이후에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 놓고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입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언제 그 욕망을 내려놓습니까?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그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손가락질과, 사람이 하는 저주 말,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위협들, 생명의 위협들을 아랑곳도 하지 않고, 그들이 복음을 해서 당당하게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저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출세 시켜주시고 성공 시켜주실 그런 분으로만 여기고 계십니까? 그러한 욕망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성공주의적인 욕망을 내려놓아야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봐야 우리는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칭찬받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항변을 들으시고 곧바로 33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책망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다고, 하다,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사탄과 같은 일이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계획을 신경 쓰게 만들고 그것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베드로도 진정 예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항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고 사람들의 기대를 위해서 항변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받는 믿음이 되었기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듣고 맙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보다 앞장서지 말고 예수님 뒤로 물러가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를 향한 꾸중은 베드로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려 보내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칭찬받는 믿음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믿음입니다. 장기 두시는 분들을 보면 이 대국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움직이지 않는 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이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서 쓸모없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리여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보다 앞서 나갔기 때문에 꾸중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지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나를 따라오려거든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큰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자기 십자가라는 말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십자가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죄악의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할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할수 없는 것 분명히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던 것처럼 구원의 십자가를 질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 구원의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만이 질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해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바로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재물, 자신의 시간을 드린 것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듯이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고받는 거래의 셈으로는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받는 것 없이 주고 또 주고 또 주어도 늘 기쁘고 즐거운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 식어지면 아까워집니다. 손해 보는 것 같습니다. 자꾸 계산하게 됩니다. 주님,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나만 이렇게 손해 봐야 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라고 원망하게 되고 지쳐하고 때로는 배신감마저 들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을 때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 주셔서 살려 주셨습니다.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혼이 메발라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들은 그 순간 모두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훗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금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놓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죽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제자들도 예수님 위해서 자신님의 목숨까지 내놓고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사랑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베풀다 보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겨워서 쓰러지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얄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한 심령과 남북한 심령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짐 그리고 상한 심령을 주님께 나와서 토로해야 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놓고 힘들게 하시는 분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의 곁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쉬게 해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 주셔서 가볍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 사랑의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고 갈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칭찬받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그저 하나님께 복 받고 잘 사는 것만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책망하신 사람의 일일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복 받는 복 받고 싶은 그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복받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바라는 것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주님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을 꺼려 하는 것이 책방 만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성경에서 음란이라는 말은 성적인 부도덕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도덕함도 말할 때이 음란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인도 이방신도 섬기는 것을 그것을 영적인 음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 많은 세대의 특징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무한 경쟁 경쟁 사회에서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렇게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결과가 모든 것을 대변해 준다는 생각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애를 씁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 됐든 나만 성공하면 그만입니다. 이러한 세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서, 그런 세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사랑해라, 섬겨라, 희생해라,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정말 어리석은 말씀처럼 들리게 되겠습니까? 상식 이하의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리고 힐난하는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가 조금만 잘못해도 그 일을 크게 부풀려서 책망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자신들의 인기를 위해서 교회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부풀려서 말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조롱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지고. 그래서 감추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종종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부끄러워지고 복음도 부끄러워지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성공주의적인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칭찬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다 조롱해도 칭찬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십자가를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책망받는 믿음이 아니라 부끄러운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